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7월입니다. 7월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전망을 전달해 드립니다. SNS 재난 이슈 분석에는 폭우, 이재민, 돌풍, 주택, 가로수, 옹벽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니만큼 집중호우 때에는 맨홀 공사를 중지한다거나 물폭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7월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전망입니다. 7월 화재 건수는 평균 2,399건으로 전월 대비 12.1%가 증가하였고 주거시설 화재가 연중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전월 대비 57%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증가로 주거시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경우 주로 실외기 결선 부위 접촉 불량에 의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미리 교체하시는 등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안전사고로는 벌집 제거 및 산사태 안전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산사태는 전월 대비 5,207%가 증가되어 전국 통계로 연중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사태 또한 폭우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폭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7월에 발생했던 주요 재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재난 사례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최미연 주인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미연 주인님. 네, 과거 7월에 발생했던 주요 재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방금 전 산사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1년 7월에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한강 이남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인근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가운데 가뜩이나 지반이 취약한 우면산 자락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산사태로 사망자가 18명, 부상자가 21명으로 총 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사태 면적은 42.48헥타르로 복구 비용만 353억 9,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7월에는 수몰 사고도 많았습니다. 2013년 7월에는 동작구 노량진 배수진의 상수도관 부설 작업장에서 수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암사 정수센터에서 노량진 배수지로 공급하는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 공사 중에 흑석동 상수도관으로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작업자가 7명 수몰된 사고였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구조에 힘썼지만 7명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2019년 양천구 신월 빈물 배수시설 공사장에서도 수몰 사고가 있었는데요. 수문 점검을 위해 지하 40m 깊이 터널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물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 잠수부 등 구조대 120여 명과 고무보트 2대,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터널 내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사고로 시공사 직원 1명, 미얀마 국적협력업체 직원 2명, 총 3명이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상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최미연이었습니다. 7월 기상 전망입니다. 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7월 월간 119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